이번에는 조금 진솔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 신내림을 해야 하는 경우와 어쨌든 허주가 낀 경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지요. 신과 허주를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별하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뭐 그냥 딱 어째 언어를 써서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그 구분하기 전에 현실 비판 좀 해도 될까요? 요거는 내그 실제 그 1년, 2년 사이에 나를 찾아오셨던 어떤 상담 사례, 실명 거론 안 하면 명예훼손 안 되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피디님. 큰 피자에서 10% 떼어먹는 게 커요? 초코파이에서 10% 떼어먹는 게 커요? 큰 피자에서 떼어먹는 게 크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제갓집의 소소한 굿이나 뭐 500, 600, 700, 700, 800 요런 뭐돈 10만 원짜리 굿하고 그 내림굿은 그 아무래도 절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다는 건 아시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2천, 3천, 4천, 5천 뭐 하여튼 뭐 그쵸. 무당들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게그 무당들이 일을 해드리고 그 남는 게 많을까요? 일반 굿하고 신내림? 예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떤 잡신이 빙이 되거나 허주가 껴갖고 사람이 해롱해롱하는 사람을 저도 좀 목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몰지각한 양반들이 그런 사람이 점집에 찾아가면 너 신이 왔어, 너신 받아야 돼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머리에 각인을 시켜놓고 세뇌를 시켜갖고 결국에는 신내림굿을 하는 경우를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내림굿을 해주면 신부모가 되면 그 사람이 무업을 해갖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단지 이그 돈, 머니 이거 빼먹을 그 속셈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어느 가을날. 제가 이제 무슨 볼일이 있어서 주말에 서울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날은 쉬고 싶었는데 하도 좀 오겠다고 해서 예, 그러십시오. 근데 저녁에 오셔야 됩니다 하고 내려와 갖고 그 손님을 한 분을 맞이를 하게 됐는데 3시간 반 만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화나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고. 울었다 웃었다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네 사람 창피할 정도로 막 흑히거리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내가 무서울 정도예요. 예? 속된 말로 나쁘게 표현하면 미친 거고 좋게 말하면 빙이 되고 허주가 끼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달랬어요. 다독다독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법사님 저 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실령님 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울음이 복받치고 어이없어 웃었습니다. 신이 왔다고 계속 우겨대요. 내가 그런 일안 하는데 점상을 거꾸로 여기 앉아서 내 점을 하나 봐달라고 내가 아는 친한 신도 사주를 하나 내밀었어요. 무슨 점을 봐요. 점을 보기는 개풀이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대요. 3시간 반 동안 울었다 웃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다 한 두세 살더 먹은 여자였어요. 나이가 많잖아요. 울산의 어느 법사를 찾아갔더니 뭐 허주를 빼야 된다, 빙의가 됐다 해가면서 그러는데 뭐 결국은 돈을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들으면서 이 양반 미쳤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해주면서 그러면 자기가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뭐 울산의 그 법사가 누군지 몰라도 돈을 받고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다 대꾸는 안 하고 보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일주일 있다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달래서 보냈어요. 빨리 보낼 요량으로 3시간 반 만에 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뭐 자기를 살려달라고 헛소리를 해대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뭐가 껴도 확실히 낀 건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점집 돌아다니면서 점을 보니 어떤 무당인가 그랬겠죠. 자기가 신이 왔다고 이렇게 주절할 때는 거기다 신이 왔다고 그러고 내림굿을 시킬 요량으로 다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가 신이 왔다 그걸 믿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봤고 작년 가을에
내가 살고 있는 용인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서 내 또래 나보다 한살더 많은 50대 남자분이 왔어요. 엄마랑 여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딱 들었었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시추기추 웃는 게 아, 약간 가셨군 했어요. 속으로 속된 말로. 그런데 앉더니 하는 말이 법사님 제가 신이 와가지고요. 되는 일이 없고요. 결혼도 못하고요. 취업도 못하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러셔요? 그 어머니한테 제가 딱 그랬어요. 산소근 드렸죠? 예, 산소근 드리고 21년 동안 이 아이가 30대 때 산소를 건드렸는데 그때부터 얘가 이렇게 정상 아닌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애가 폐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본인은 어떤 그 산소를 건드린 이후로 뭔가가 본인한테 근데 그거는 어떤 일을 해본다면 보이겠죠, 정확하게 더. 그렇게 해갖고, 빙의 되거나 허주가 끼거나 이렇게 돼서 본인이 이런 것이지 신이 온거 아닙니다. 본인 말문 터졌어요. 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다른 손님도 대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일주일 있다 다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받았죠.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법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저번에 다녀가셨던 분 누군지는 압니다. 예. 어쩐 일이셔요? 그리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입니다. 신이 와갖고 또 신타령을 하는 거예요. 본인 신안 왔어요. 누가 그래요? 아, 무당집 가면 신이 왔대는데. 이 양반아, 나는 돈 싫은 줄 알아? 아무나 내림굿 하는 줄 알아? 신안 왔어. 왜 자꾸 신 왔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문제예요. 또 성격이 저도 있어요. 아닐 때 아닌 거거든요. 아무나 내리꾸 시킬 순 없잖아요. 내리꾸 탔다고 신이 내려와가지고 꽂힙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리꾸는 뭐냐면, 말문이 터지고 뭔가 보이고 이럴 때, 그리고 모든 게 꼬이고 신이 와서 몸도 아프고 할 때, 신부모 정해주려고 그 의뢰 절차를 밟는 게 내리꾸십니다. 저만 볼수 있지만, 굿은 누구한테 배울 거예요? 신엄마, 신아버지, 신이 가르쳐줘요, 굿은? 그런 절차는 다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내림굿이고 신당 차리기 전에 어떤 신을 좌정시키는 게 내림굿이지 내림굿을 한다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머리에 꽂힌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말문부터 터져야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의 무당판에서 가장 내가 못마땅한 게 그거예요. 아무나 갔다가 조금 해롱거리면 내림굿 시켜갖고 구태 쳐먹으려고 그러고 막말로. 그럼 벌 받아요. 천벌 받아 죽어요. 죽을 때. 그래서 계속 자기가 신이 왔다고 그러길래 그럼 당신한테 신 왔다고 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물어. 난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끊어. 반말투를 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가짜는 얘기할 땐 그렇게 손님한테 예의는 갖춰요. 점사 볼 때. 그러나 가짜는 얘기할 땐 그렇게 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돈도 좋아요. 나도 돈 좋아요. 돈 싫은 사람 있어요? 피디님 싫어요? 좋습니다. 내림굿이요. 어떤 사람의 일생이 걸린 문제예요. 함부로 남발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내림굿 해놓고 말문이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갖고 퇴송을 한다고 또 굿해요. 예? 또 내림굿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가리를 잡아야 된다고 가리 굿해요. 어디 가면 신을 소사해야 된다고 소술굿하래요. 불려야 된다고 불림굿. 뭐가 소사요? 뭐가 불리고? 뭐 당면 갖다 물에다 불려요? 개똥 같은 소리도 하지 말고 정도껏 양식껏 삽시다.